분명히 차은세는 죽어 있었어. 어쩔 수 없었어. 범인 잡고 나서 내 스스로 밝히면 돼. 꼭 그럴 거야. 나 이럴 줄 알았어. 혼자 있을 때 끙끙댈 줄 알았다고. 넌 괴로워하지 마. 응?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. 손에 피가 묻은 환실을 보셨다고요? 한 달 전 사체 목격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?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큰 것 같네요. 남편분 기사 봤어요. 정말 유감이에요. 사망 전날 차은세가 저한테 그랬어요.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. 그랬군요. 저 그날 차은세 죽여버리고 싶었어요. 그 여자 죽음도 남편 배신도 전부 다 악몽 같아요.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견디기 힘든 게 당연해요. 남편은 늘 혼자였던 저한테 부모, 형제, 친구 그 이상이었어요. 그만큼 믿었고 영원한 내 편인 줄 알았는데. 우울과 분노를 억지로 참지 마세요.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. 저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대요. 외로웠대요. 전부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. 나쁜 자식. 저 안 참아요. 내가 받은 이 고통, 이 치욕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. 팔에 경미한 반항운이 있어. 차은세가 스폰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오영태? 차은세 손에 있던 목걸이 어디 건지 찾았대요. 여성용 목걸이만 있네. 남성용은 안 판다는 거죠? 그 죽기 전에 그랬다니까? 자기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 뭐 살인자도 있다고 뭐. 그럼 범인은 여자일 확률이 높겠네요. 서정원 씨, 강화 경찰서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? 내가 왜? 남편 때문에? 서정원 씨 본인 관련 조사입니다. 불렀으면 말을 하시죠. 이 목걸이 낯익으시죠?
찾아보니까 이 목걸이 차고 인터뷰한 사진도 있던데. 제 목걸이랑 같은 디자인이네요. 혹시 목걸이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? 그걸 어떻게 아세요? 이 목걸이 서정원 씨 거거든요. 네? 서정원 씨 목걸이가 차은세 살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. 서정원 씨, 차은세 사망 당일 사건 현장에 가신 적 있습니까?